KB국민과 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상생금융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.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오늘 3대 상생금융 원칙으로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또 상생의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능의 운용을 발표했습니다. 우리은행은 2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연간 2,050억 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는 패키지를 내놨습니다. 먼저 가계대출의 모든 상품 금리를 내립니다.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대 0.7%포인트,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0.6%포인트, 신용대출은 최대 0.5%포인트 인하합니다. 또 청년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도약대출과 장기 연체 방지를 위한 연체 원금 상환 지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자금 5천억 원 긴급대출과 연체이자 납입액 상당의 연체 원금 상환을 지원합니다.